네, 근 10년 만에 우리 게스트로 여성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손예원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호병원 선생님이 10년 만에 여성 게스트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과장이 많이 네, 예.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우리는 지하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일단 근데 우리 고정을 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저희가 게스트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반갑고 또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오늘 안 그래도 날씨 굉장히 밖에 안 좋아요. 우울한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씨인데 오늘 예원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안 좋은 날에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스튜디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네 기타리스트 손예원 씨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는 일단 라이징 스타라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네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라이징 스타. 네 재즈 피플 선정 라이징 스타. 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네, 기타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한웅원 밴드, 그리고 셋이라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야마 아티스트, 네, 그리고 블랙스미스 스트링 엔도서 하고 스트링 그거 계시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안 들이고 네. 많은 혜택을 누리고 네.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영도, 고이한, 윤석철, 신현필, 이혼술 등 다수의 재즈 뮤지션 분들과 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뭐 공연에서 뭐 그렇죠. 네, 초청받아서 공연하시고 그리고 클리닉도 하시고. 여러 대학에서 특강하고 클리닉 하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연주하시고 수원연극축제 폐막식 연주하시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녹음 참여하시고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영원 씨 양력을 한번 이렇게 쫙 알아봤는데요. 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라이징 스타가 맞네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야, 우리 지금 슈퍼스타가 온다. 그래서 저희가 막 동영상 찾아보고 말하면서 엄청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지 네, 부상을 않았습니까? 당해가지고 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달. 원래 녹음하기로 한딱그 전날에 제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날 촬영을 취소하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이제 못 뵙게 돼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먼 걸음하느라 그리고 어저께가 패럴림픽까지 끝난 날인데 그렇죠. 올림픽도 끝나고 나서 네. 오시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원 씨와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뭐 야마 두 대를 같이 리뷰를 할 건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마 아티스트가 나와서 야마 악기를 리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셋업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원 씨가 어느 정도 이게 야마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자각도 갖고 있지만 리뷰어로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악기를 평가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원 씨의 그런 타겟팅이나 이런 한줄평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야마하 일렉 기타 RS502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 리뷰할 모델은 RS502T 2T 모델입니다. 가격은 지금 대충 한20% 정도 할인이 할인입니다. 적용되어 있는 가격 같네요. 첫 시간이 할인 적용된 가격 75만 4천원. 다음 시간에 T 모델이 84만 5천원으로 딱 중가대에 위치하고 있는 랩스타 모델들입니다. 이 랩스타가 예전에 이제 퍼시픽카 이후로 약간 그 아예 중저가 라인에서 조금 그 위쪽으로 예, 살짝 맞아요.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중가대 라인으로 사실 야마하가 어쿠스틱에서 그렇지만 중가대, 중저가에서 중가대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란 그렇죠. 말이죠. 허리가 탄탄한 브랜드. 예. 네. 사실 이 가격대에 이 가격대가 되게 애매한 브랜드인 게 아예 50만 원 밑으로 엔트리 모델들은 좋은 기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아예 위쪽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도 당연히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좋은 거 근데 그 허리 라인에서 견실한 기타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몇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야마하가 사실 한 7, 80만 원대는 진짜 적수가 별로 없이 꽉 쥐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RS502가 또 그런 견실한 허리의 일환으로서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7.5cm 네, 그리고 두께가 43mm 바디에 2mm 피가 올라가서 총 45mm 12플랫 뒷둘레 81mm로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연 씨가 시연을 할때 되게 힘들었어요. 적응이 안 돼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치고는 시연은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딱딱 그냥. 사실 여기 연주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뭐 이제 한 뭐 시간 헤매죠. 광현 씨나 뭐 많이 오신 분들은 네, 이제 적응을 하니까 이제 후딱후딱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포기하고 가는 것도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어. 시간이. 근데 연주자분은 어우 넥 힘들 넥이 두꺼워서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치고는 엄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을 끝내주셨습니다. 부담을 주셨어. 선생님이 아까 막 시연하기 전에 어 이번에 한 번에 가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한 번에 가시던데. 네 바로 한 번에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네. 한 번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잘 모르겠죠. 네 메이플탑 올라가 있고요. 바디 마호가니 네 개 마호가니 쓰리피스 넥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로즈우드 보여주시죠. 아 예쁜 조폭. 네.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후면 아주 깔끔하게 생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헤드 머신에 네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야마하의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정갈하게 생겼죠. 네 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보시면은요 43mm의 유레아 너트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22 점보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그리고 픽업 구성이 P90 타입이네요. P90 네. 타입에 네. 네. 알리코 V 마그넷, 네, VP5N 플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푸시풀이 되는 푸시풀 네. 드라이 스위치라고 해요. 드라이 스위치. 드라이 스위치. 네, 요거 이따가 한번 저희가 네, 확인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어저스터블 랩어라운드. 네. 저희가 저번에부터 말씀드렸던 네, 랩어라운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랩어라운드 이거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꽂으시려고 하면은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뭐 안 되죠? 안 되죠. 한 뮤트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네, 엉망진창의 기타를 네 피니시는 핸드브러시드 사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예원 씨가 무게를 맞추시면요. 처음에 맞추시면 저희가 치킨 쏘고요. 그리고 만약에 2연승 하시면 치킨 받고 피자 세트까지. 오호. 네. 이거 저번에 성아 씨가 왔을 때는 3연승을 해갖고 도넛, 치킨, 피자 다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가 게스트가 와서 무게로 이기고 간 얘가 그거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원 씨 미리 써놓으신 무게. 몇 대 몇? 무게 몇 대 몇? 636947. 네, 636947. 조금 적게 써주셨네요. 네, 적었는데. 네. 6369는 우리 둘 명 다 틀리면 예원 씨가 간... 이거 그럼 우린 적폐죠, 적폐. 네, 이거 우리는 간... 오래 해도 소용이 네. 없는 거야. 네. 간 둬야 돼요. 네, 올려주시죠. 예. 와우. 자, 거의 퍼펙트. 아, 퍼펙트 나올 뻔했네. 아쉽네요. 네. 3.62. 자 이게 3.6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모델은 이제 좀 이제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게 더 무거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직 치킨의 기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게까지 재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팬더 클린턴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팬더 네. 클린턴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한 소리 있죠. 무난하죠? 무난하고 성실하고 또 피커홀 뒷피커홀 그러니까 뭐 재즈 플레이를 해주시니까 분명히 재즈 기타로서도 되게 좋은 소리지만 재즈 기타가 아닌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장르에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 드라이 스위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깔끔해지죠 뭔가 털이 싹 빠져나가죠. 맞아요. 네. 진짜 축축했던 게 싹 마르네요. 그렇죠. 약간 뭔가 젖은 거 말리고 두꺼운 거 벗어낸 네. 것 같은 느낌. 이게 그러니까 랩스타의 이 드라이 스위치가 그 설명을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험버커에서 험싱 전환을 했을 때 싱글로 가는 느낌 그리고 뭐 액티브에서 패시브 전환했을 때 약간 기운이 싹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얘는 이미 싱글이고 패시브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전환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샬 클린턴. 오, 네. 이거 한번 눌러보죠. 네. 지금 이게 원래 소리고 네. 드라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팬더에서는 뺀 톤이 굉장히 깔끔하고 마샬에서는 넣은 톤이 풍성하고 네. 좋은 거예요. 가운데로 넣고 아 좋다 이거 요거는 완전히 뭔가 약간 EQ로 밑단 싹 날려놓은 것 같은 그런 톤이 나네요. 그러네. 빈티지한 톤부터 그런 무난한 힘있는 톤까지 충분히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네 팬더 게인 톤
좋다. 아 기타 아주 맛깔나게 치시네요. 네. 마샬 게인, 마샬 게인. 오, 이 좋다. 니들이 탱글탱글하게 잘 살아있는 이 사운드가 진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딱 무난하고 건실하다. 그래서 이 중가 때 사실 EQ가 요 정도로 뭐 미들이 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벙벙거리거나 너무 무겁거나 해가지고 사운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야마하가 EQ를 되게 깔끔하게 잡잖아요. 통기타도 그래요? 맞아요. 야마하는 맞아요. 저기 아예 저 위쪽에 SA2200 막 이런 좀 고가 대역의 재즈 기타로 가도 EQ가 다른 335나 이런 모델들에 네. 비해서 깔끔하죠. 네, 엄청 맞아요. 깔끔하게 나오죠. 약간 그런 진짜 뭐랄까 무거운 EQ잉을 굉장히 견제하는 것 같은 그런 제작 의도들이 많이 보이는데 RS502도 게인을 넣어도 미드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 이거 좀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시연? 네, 웨인 크런치라는 기타리스트의 네. 링스포라는 네, 곡. 링스포. 링스포. 네, 네 뭐 링스포. 여발바닥. 뭐. 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그 샘플 연주에서부터 시연까지 네. 쭉 기타를 쳐주셨는데 연주자로서 이 기타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이 기타를 좀 치면은 네 적당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처음에 쳤을 때는 되게 깔끔한 사운드 그 야마하 특유의 엄청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운드여서 일단 레코딩 할 때 저는 사용하기 되게 좋았고요. 라이브 시에도 뭐 톤 같은 거에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따로 뭐 톤에 뭐 따로 구애받지 않고 여러 장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즈도 하고 퓨전도 하고 뭐 블루스, 락도 하는데 이렇게 너무 헤비한 락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이 넥 두껍다고 계속 네, 힘들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손이 작으신 저도 여자 치고 손이 그래도 작은 편인데 아, 작은 편이세요? 네, 저 작은 편이에요. 길지가 조금 작은 편인데 네네. 연주 시에 조금 너무 작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무리 없으실 알겠습니다. 정도? 그러면은 장르적으로는 상당히 레인지가 넓지만 넥이 네. 두껍기 때문에 손 작으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그쵸. 한다. 네, 이 정도로 네, 타겟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손이 엄청 큰 사람도 이거 81mm 넥 못 친 사람 그럼요. 80 넘으면은 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큰 거예요. 큽니다. 네.
이런 장르의 곡을 연주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냥 정말 이런 몽글몽글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 세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그 슈레딩 플레이 있잖아요 예. 막 해머링이나 네. 네, 이런 플링오프 많이 들어간 그런 플레이를 할 때 그 기타 그 톤이 연결되는 그 느낌이 보들보들한 게 그런 포인트가 이제 재즈 기타로 쓰기에 네. 되게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락 기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고 싶은 게 네. 약간 진짜 백킹톤 좀 되게 락킹한 백킹톤으로 마샬에서 한번 하이게인 연주를 어떨까요? 하이를 조금만 잡아볼까요? 올려볼까요? 네, 요 정도 느낌으로 쭉. 네. 그래도 중음이 살아있고 확실히 네. 흐트러지지도 않고 요 정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원씨가 연주해주신 그 장르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네. 네. 그것 맞는 것 같아요. 네, 락기타 요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들어봤고 시연도 쭉 해봤고요. 바로 선생님께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하얀 살이랑 그 참치 뱃살로 만든 초밥이 아니고 그 장어구이로 만든 초밥이죠. 장어 초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어 초밥. 네. 좀 니들이 좀 세죠. 니들이 네, 세고 좀 이렇게 초밥 먹으면 너무 삼박한데 네. 요건 좀 그렇진 않아요. 좀 껄끄. 찐득한 네, 맛이 있어요. 네, 찐득한 맛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현 씨가 한주평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두 번째 한주평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영리하고 영민하면서 되게 포지셔닝을 잘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려주신 시연곡과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여우 같은 재즈입니다. 아, 여우 같은 재즈. 네. 저는 거창한 건 아닌데 네. 네.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엔터테이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만능 엔터테이너. 자, 그럼 점수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가성비를 안 따질래 안 따질래? 아, 그럼요. 사실은 정도, 가성비가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죠. 기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브랜드가 야마하밖에 없는데 조금 일렉트릭 기타에서 브랜드 파워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10년 지난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음악 그 교비 야마모토나 마사요시 다카나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 확 해야 되는데 너무 늙으셔서 활동도 안 해가지고 야마하 기타가 좀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우리 라이징 스타 예원 씨가 쳐주시고 계시니까 또 다시 또, 네, 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야마하의 희망은 예원 씨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네, 그럼 점수 몇 대? 네. 대장. 우와. 오. 뇌싱크가 딱 맞았네요. 네, 바로. 네, 이렇게 첫 시간에 일단 같은 의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T 모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원 씨 모시고 첫 시간 재밌게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RS502 T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뭐 익숙하지 않은 포맷일 텐데도 이렇게 막 술술술술 리뷰에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다음 시간 리뷰에는 더더욱 즐거운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뭐 마음 같아서는 4개고 뭐 8개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 다음 시간이 아쉽게도 이번에는 첫 방문에 딱 두 개만 하고 가셔서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진심 어린 요청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곧 또 야마에서 다시 한번 모셔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번에 손예원 특집 네. 네, 그 2부 네. 네. RS502T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원씨하고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